속내 공원의 도롱뇽 37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도롱뇽은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먼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생긴 아가미 때문에 앞다리를 알아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반면 뒷다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리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선명하게 보이는 영상들은 되도록 앞에 배치하고 다리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다리인지 여부가 애매한 영상들은 되도록 뒤에 배치했습니다.